1994년 6월 22일 미국 월드컵 A조 두 번째 경기에서 만난 미국과 콜롬비아. 0대0 상황에서 콜롬비아는 안드레스 에스코바가 자책골을 시작으로 결국 경기에 패하며 16강 진출을 못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됐죠. 그런데 이 자책골 넣은 선수는 며칠 후 자신의 고향인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6발의 총격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약 카르텔의 일원이었던 무노즈는 그 경기에 큰 배팅을 하고 돈을 잃자 그 책임을 안드레스 에스코바에게 돌린 것이죠. 우리나라의 박주영 선수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아르헨티나전에서 최전방 공격수로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자책골을 넣었었는데, 그가 만약 콜롬비아인이었다면 어우, 생각하기도 끔찍하네요. 이처럼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은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세상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어 있죠. 실제 통계를 보면 강력 범죄 중에서도 살인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번 영상은 2018년 기준 전 세계에서 10만 명당 살인률이 가장 높은 도시 상위 30곳을 소개할 텐데요. 아시아와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의 도시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치안이 만족할 정도로 좋지는 않은 미국에서도 범죄로 유명한 디트로이트가 46위에 랭크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소개할 도시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아실 거라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32. 브라질 마카파. 29위 브라질 살바도르. 28위 베네수엘라 마투린. 27위 콜롬비아 팔미라. 26위 멕시코 쿠아찰코아코스. 25위 브라질 아라카주. 24위 엘살바도르 산 살바도르. 23위 미국 볼티모어. 22위 브라질 비토리아 다 콘키스타. 21위 브라질 마세이오. 22위 멕시코 오브레곤. 19위 자메이카 킹스턴. 18위 멕시코 우루아판. 17위 베네수엘라 바르키시메토. 16위 멕시코 쿨리아칸. 15위 미국 세인트루이스. 14위 브라질 페이라 데 산타나. 13위 멕시코 칸쿤. 12위 브라질 벨렘. 11위 남아공 케이프타운. 12위 베네수엘라 시우다드 볼리바르. 9위 브라질 포르탈레자. 8위 브라질 나탈. 7위 베네수엘라 시우다드 과이아나.
6위 멕시코 이라푸아토. 5위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 4위 멕시코 시우다드 비토리아. 3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2위 멕시코 아카풀코. 1위 멕시코 티우아나.